제가 오늘 부에나팍을 왔는데요. 우리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친구가 자체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썼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관계로 굉장히 부끄러운 관계로 한남세인의 제 도움을 받아서 좀 오늘 장을 볼까 하고 우리 남편이 뻥이어 먹어. 아 저기가 전라남도. 여기는 되게 크네. 근데 이게 풍선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전라남도 상설 매장. 상설 매장 엄청 크구만. 여기서 좀 장을 볼까? 그럼 뭐가 있나 한번 씩 둘러보자. 전라남도 수산식품 해외 판촉 전. 여기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거 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얼려갖고 이 큰 통에다가 온 거야. 거기서 해갖고 그냥 보는 거야? 저 통에다 다 온 거야. 아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왔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눠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낙지젓을 사. 그러면 이거를 파 기름 내서 낙지 이렇게 볶아. 그래서 볶음밥을 해. 어, 예. 그거 아이디어 좋아. 오래 가지 않잖아. 반은 냉동실 넣어놔. 아, 냉동실 넣어놔? 반은 잘라서 냉동실 넣어놓고 반은 먹고. 이 저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지 내가 레시피까지 주워듣는 거야. 포도필 김치 어때?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얼었다? 얼었어. 다 얼어와. 그러면 다 얼어와. 아 원상태로 왔다. 민물장어 사오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봤어. 레시피 봤더니 양념장만 잘 만들면 되겠더만. 응. 괜찮을까? 먼저 앱을 구워서 양념장 발라서 한번 굽더라. 먼저 굽고. 원래 그런 거였어? 그리고 근데 그 양념장을 한 번만 바르면 안 돼. 돌아가면서 계속 그리고 양념장이 타잖아. 그렇지. 얼었어 약간. 살짝 얼었어. 다 얼었어. 할 게 없으면 하나 더 사면 돼. 나는 아까 뭐 샀냐면 쑥개떡, 콧머리 송풍, 제첩국? 응. 여기는 제첩이 안 나잖아. 없잖아. 이거는 칼국수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 이걸로 해가지고 칼국수를 퐁당퐁당 하라고? 끓여서 먹어도 되고 그냥 국으로 데워서 먹어도 되고. 이것도 얼어왔고 왔구나. 다 얼어왔어. 아니 내가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한번 먹은 적 있었는데 이게 되게 별로 없더라고. 한번 봐야지. 나도 안 열어봤어. 국에는 해야지 칼국수도 해먹겠다. 그렇지. 한국어. 제가 또 와서 아까 한번 돌아봤네. 파 쫑쫑쫑 쓸어놔야 돼. 파를 쫑쫑 쓸어놔야 돼? 참깨 생떡. 듣는 이 처음이야. 야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요런 멸치 좋은데. 그래 맛있지. 내가 할 수 있긴 한데. 버리고추 넣어도 되고. 야 이거 많이 나갔다? 왜 많이 나갔을까? 장어. 이는 장어 잘 먹어? 남편이 장어를 사오라긴 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굽는 건 아닌 것 같아. 구이 된 건데? 그렇지 그냥 먹는 것 같지? 술안주. 또 홍어에 무침 샀어. 냉면에서 홍어에 무침. 냉면에가 나는 패스. 두릅 샀는데. 진짜? 그냥 녹여서 먹으면 된대. 이렇게 나오는구나. 두릅은 여기 없잖아. 그러게. 또 맛있겠다. 하나씩 낱개 포장이 됐네. 아침에 갖고 나가기 좋겠네. 조랭했다. 돌게 양념게장. 오. 간장 돌게장. 아, 나 아까 추어탕 샀어. 추어탕 샀어? 부추만 쓰러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가격도 좋아. 가격도 좋아. 그리고 이것 봐. 오, 간장게장. 맛있긴 하겠다. 이게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품. 손실이 이거 놓고 와야 되겠다. 김은 뭐가 맛있을까? 여기도 김수미 씨가 있군요. 김수미도 있고. 최양나. 야, 이건 며느리 아니야. 그래. 기름 소금 했대. 그냥 구웠대.
무기름, 무소금 없다잖아. 그렇지. 아, 안 했어. 어, 안 했다고. 김치 볶아서 싸먹고? 아, 그냥 그렇게? 그, 어, 오이채 썰고, 뭐, 내갖고, 아보카도. 그냥 먹어, 그냥 먹는다고? 안에 좀 보자. 어떻게, 너 그거 봐봐. 아. 이렇게 팩으로 돼 있어. 아, 일회용품 같이. 딱 하나씩 주면 되겠네. 그래 놓고 나는 이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거. 이거는 나는, 어, 재래 도시락. 이런 거 써봤어? 어, 건조 대파랑 이거? 그것은 있지. 이거 있고. 나도 얘하고, 얘하고 써봤어. 아진생가? 응. 생강이 좋더라고. 괜찮아. 그치? 응. 이건 맨날 사기가 그래. 근데 이거. 하나 사면 맨날 곰팡이 떠. 냉장고에 넣어놔? 아니? 아, 이건 드라이한 거니까. 응. 밖에다가. 무화과잼. 먹어봐야지. 무화과잼, 무화과잼. 응, 괜찮겠지? 게다가 무설탕이래. 믿어봐야지. 고구마 국수가 있네? 고구마 국수. 자색 고구마 좋네. 네, 버젯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 되게 커졌다? 원래 이렇게 컸니? 원래 이런데? 나는 이렇게 컸다고 생각이 못했어. 원래 그런데? 그래? 왜 사람이 많아서 나는 여기가 안 커 보였나? 그래서 난 운동하려고 와. 너가 골라봐. 샤메는 어떻게 골라야 해? 냄새 맡아야 돼. 냄새 맡아야 돼? 괜찮아? 응. 어, 여기 한남채는 되게 크구나. 왜 여긴 이렇게 크고 저긴 그렇게 작은 거야? 사람들이 줄을 섰나 봐. 응, 저기가 줄이야. 야, 떼수건. 떼수건? 여기 어디 있을 걸? 여긴가 다음인가? 있다. 아, 저기 손가락이 나와. 빵꾸가 났어. 아, 근데 빡빡하게 이거 부드러울 것 같아. 빡빡해야지. 아, 그거는 멋있어. 응, 빡빡해. 아, 저기 있다. 이태리 타월. 이태리 그래, 타월. 그거야. 이거하고 빨간색하고는 무슨 차이지? 색깔? 당, 그냥 그것만? 어, 색깔? 색깔만? 네가 좋아하는 색을 골라. 여기가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여기서부터 줄을 서잖아. 저기까지 줄을 서.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 너는 뭐 여기 회원권 없냐? 어? 회원권 이런 건 아니고 나 이렇게 찍는 거 있어. 어, 여기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아이다오 최 박사가 또 그렇게 뭘 키우잖아. 8시에 오니까 다 닫았군. 7시면 다 닫아. 그래? 여기가 거의 그 LA 한인타운 같이 여기는 뭐라 그러니? 오씨라 그러니? 여기도? 응, 오씨. 오씨의 한인타운 중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저기 백정 있고 저쪽에 H마트, 여기 한남체인 내가 들어갔다 내가 한남체인 있고 저기 건너편에는 시온마켓이고 여기 이제 두리두리두리 다 있습니다.
나 점심 때 추어탕 한번 먹어. 맛있네. 맛있어? 양념이 조금 어설퍼가지고 처음에 꺼는 거라. 네이버가 다 알려줬어. 훌륭하지. 쫄깃쫄깃하네.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냉동 장어는 완전히. 오징어 같은데 이게 40불이야? 아니야 아까 얼마였지? 26불이었나? 아, 자신이 없어서 한 마리만 샀는데 한양체인 가면 또 사야 되겠다. 부연아파가 아니고 이제 LA 가야지. LA도 전라남도 관이 있어? 응. 이거를 다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통에다가 넣어서 갖고 왔다. 살이 튼튼해. 큰 기대 안 했거든. 역시 다르군. 낙지전은 우리 그 냉동 낙지 그거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막 야채랑 양파랑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볶아 먹으래. 이건 젖이니까 오도골고도 하거든. 다리가 이거를 볶아 먹어. 밥을 같이 해서 볶아. 밥도 볶고. 아니 살이 되게 탱글탱글하네 이것도. 그렇죠. 아주 아작아작아작거려 닭지 다리가. 양이 적으니까 밥을 이렇게 볶아. 약간 아껴 먹어야지.